우리 가족에게 바람이 있다면 지금처럼 각 집마다 건강히 우리 큰딸 아이들 정우, 연우 건강하게 자라고 또 너희들도 건강했으면 좋겠어. 그리고 둘째 딸 은이 요번에 40살에 아기를 낳아서 너무 반갑고 너무 기뻐. 그리고 더 이상 좋은 선물은 없는 것 같아. 그리고 우리 지안이 너무 이쁘게 잘라줘서 고맙고 늦게나마 낳게 돼서 너무 반가웠어. 그리고 작년에 10월에 돌아가신 아빠가 들으시면 너무 반가울 거야. 돌아가시기 전에 임신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효도가 아니었나 싶고, 우리 또 그리고 더 바람이 없어. 그런데 우리 아들, 37살 아들만 이제 짝을 지어줬으면 좋겠는데, 엄마의 바람은 올해 안에 꼭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어.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꼭 이루어질 거라고 아주 확신하게 믿고 싶어. 이런 영상이 내게 두번 오지 않을 것 같고, 아주 좋은 계기가 돼서 이를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 화목하게 지금처럼 늘 그랬듯이 조용한 집이니까 다툼 없고 너희들 자라면서 다툼 하나 없이 커줘서 고맙고, 사위들도 너희들도 직업 다 좋은 거 남들이 부러워하니까 지금처럼 우리 열심히 살자. 화이팅! 말이 됐나요? 아직 1분 30초 안 됐나요? 됐어요, 잠시만요. 나 혹시, 끝났죠? 네, 끝났습니다. 뭐, 잘 볼까요? 안녕, 리아나. 우리 리아니가 태어나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, 엄마, 할머니가 아주, 여기 할머, 아빠 이야기라고 보니까, 우리 리아니한테 특히 아주 신경이 가시네. 리아니가, 작년에 5월 13일 날 나서 이렇게 이제 또 돌을 이제 맞이할 거잖아. 그래서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커져가지고 할머니는 그보다 뭐, 더 좋을 수가 없지. 할아버지도 우리 리안이 크는 모습을 보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네가 태어난 이후에 할머니, 할아버지는 기쁨이 더했고 우리 가족은 더, 화목한 가족이 됐어. 고마워, 리안아.